네, 2018년도 하반기 채용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다 보면 기사에 채용 규모의 인원이 기사마다 달라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시중은행으로 은행권의 범위를 잡느냐, 아니면 금융공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잡느냐에 따라서 은행권의 채용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기사마다 채용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 5대 은행을 채용 규모를 잡았을 때는 2,100명에서 200여 명 정도의 수준이고, 은행권의 범위를 보다 넓혀서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까지 합하게 되면 3,000명 초반대의 인원이 2018년도 하반기 채용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2,200명, 3,000명 초반대 이런 채용 규모는 일반직과 텔러직을 모두 합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채용 규모는 2017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권의 채용을 확대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2018년도 하반기 만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크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상반기와 하반기 채용의 횟수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보다 정확하겠습니다.